유튜브 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오랜만인데. 잠깐 한국에 와 있긴 한데 저는 계속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요. 유튜브 하면서 베이킹 클래스도 미국에서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. 아, 책 출간하신 지 3개월 정도 되셨죠?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최근에 책 2세를 찍게 됐어요. 최근에 좀 유튜브에 변화가 있으시던데. 아, 네. 제가 그동안 유튜브 운영하는 한 6년 정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자도로 넘기는 빵 영상도 보고 싶다라고 많은 요청을 그동안 사실 해주셨었어요. 제가 아는 선에서 제 빵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셔서 영상 올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도 영상 올릴 때 더 힘이 나고 더 재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빵은 아무래도 제과랑 다르게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제 스스로 영상 올릴 때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자꾸 부딪히게 되고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오랜 기간 고민하던 끝에 프랑스 제과학교 르 코르동 블루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. 르 코르동 블루는 제과학교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가장 많이 알려진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제과학교고요. 요리 코스, 제과, 제빵, 와인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빵 코스를 수강을 할 예정이에요. 근데 학교를 또 가세요? 그 질문을 여러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제과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도 다녔는데 또 이번이 세 번째 학교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는 유튜브 시작하기도 전 한 그러니까 한 8, 9년 정도 전부터 사실 파리에서 파티시에로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파리에서 베이킹을 배우는 게 제 되게 마음속 깊은 곳의 로망 같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. 근데 작년에 어느 날 그냥 문득 생각을 하다가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.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못 가지?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원서를 정말 그냥 1초의 고민도 안 하고 넣었었던 것 같아요. 아예 중지하시는 건가요?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도 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레시피를 올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기 좀 힘들 것 같아서 한 번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쉰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 자신도 되게 지금 불안한 상태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 좀 더 개인적으로 배우면서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7월쯤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저 잊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